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나목 목사 매누아 영성 훈련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천사에 대한 주제인데요. 누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낼까? 그리고 어디에 보낼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나목 계시 시리즈 천사 세 번째입니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어디로? 네, 2018년 8월 28일에 녹음했는데요. 본래 천사가 있고 천사 1, 2, 3. 그래서 시리즈로는 사실상 네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이화여중고, 감리교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목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에 1977년에 이민을 와서 한인 목회를 하는 남편을 도와 미연합감리교회에서 1985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1년에 4번 나가서 목사를 위한 세미나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2009년부터는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힐링룸, 매누아 영화로운 교회, 치유신학원, 산상 집회 등을 인도하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3대 감리교 목사로 성령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1989년도 성령 체험을 한후 치유사역자, 복음전도자로 그동안 활동했습니다. 자녀는 1남 1녀, 손자, 손녀는 모두 5명을 두고 2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지금 현재는 남가주에 살고 있으면서 인터넷으로 영성 훈련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작하면서 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상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천사들이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입니다. 천상의 일과 땅의 일을 이렇게 가교를 맺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상의 도움자입니다. 신령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스피릿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는 굉장히 넓고 멀고 그리고 이 땅하고는 전혀 가교가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고 신령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천사는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의 한계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이기나 하나 초월적인 존재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전지전능하지 않고 단지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한계로 천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한계 두 번째는 천사들은 몸이 없고 육신을 입은 인간들처럼 아기를 낳는다든지 번성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5절에는 그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천사가 그 인간들보다 못한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한계 세 번째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말등사기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보면은 천사들은 유업이 없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천사의 한계가 이렇게 1, 2, 3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신령하게 숭배의 대상이 될수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을 파송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우리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어떻게 사역의 질서를 갖고 일하고 구약시대와 복음시대와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이 천사들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사들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러니까 보내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이 천사들을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장소에, 모든 때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데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천사들은 찾아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실 그또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 가정을 지키는 천사들, 그리고 개인을 지키는 천사들, 이렇게 다 천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혼자 오시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천사들이 있고 또그 기도를 받아서 향기 가득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 천국의 예배 시간에 갖고 올라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에는 항상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사들은 천국에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아, 저게 내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서 찬양하는 곳에 와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꽃들도 노래하고, 짐승들도 노래하고, 모든 꽃들도 말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돌들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맨날 싸우면 싸우는 귀신이 저거 내 친구구나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으면 아, 저 사망의 영이 저거 내 친구구나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붙어 사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 곳에 천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할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나서 들짐승과 함께 있을 때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온 모든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곳에 천사들이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래서 그 바로 불꽃이 일어나는 곳에 바람을 일으킴으로 그 산불같이 아니면 화산같이 타도록 하는 일에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갑자기 바람에
떠밀려가듯이 어디를 갔다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그 천사들이 그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이 지나가셨다, 그렇게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뭐 곳곳에 가시겠습니까? 그의 일을 대행하는 그 천사들이 바람으로 붕을 갈망하는 곳에 나타나서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심령에 불을 붙이고 바람을 붙이고 하는 바람을 불고 하는 일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항상 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 엘리야가요 천사를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먹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는 곳에 물론 천사가 파송됩니다. 이거는 군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별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제가 절박한 간구로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사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영적인 전쟁에 있는 곳에는 군대 천사가 파송되는데 그것이 미가엘에게 속한 부대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리에는 천사들이 꼭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채플린으로 일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옆에 천사도 같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또 있어가지고 치유를 할때 파송이 되고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할때이 치료하는 광선, 이것도 단순히 어떤 그 선레이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빛으로 오는 치유의 영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있다고 믿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는 그 38년 묵은 그 병자가 낫는 과정 중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물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병이 났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천사가 그를 병을 고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 그리고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 그곳에 전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곳, 그러니까 그런 곳에 위기가 있는 당하는 곳에 천사들이 급하게 파송이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소돔성 멸망 때 롯을 구하러 온두 명의 천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천사도 또 위기를 당하는 곳에 파송된 천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르되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그 부대에 속한 많은 천사들은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하고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곳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꿈에 우리가 개꿈도 있고, 뭐 무슨 뭐, 영꿈도 있고, 뭐 이런 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혼적인 꿈도 있고, 그리고 또 무식 속에서 나오는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꿈을 가져간다.
그렇게, 그래서 꿈과 환상이라는 그 어떤 그, 보여주는 그 모든 일에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때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 같지도 않은 층계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잘 듣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 뇌가 쉬고 있는 때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그 상관없이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아주 좋은 기회죠. 자기 의지로 반항을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자기 생각으로 뭐를 판단하는 그때가 아니고 모든 것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 교감하는 시간이 바로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꿈에 천사들이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도 아마 미가엘 그런 그룹이겠죠. 시편 78편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으로 할 재앙의 천사들이 또 파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도 와 있죠, 그 자리에. 그래서 이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하고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죽었을 때 천사들이 곧 그를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임종의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아예 물론 자기네 그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악한 천사, 사망의 천사들도 그 임종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다툰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 임종의 자리에 또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는 자를 모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탭에서도 말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도 천사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 집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때 오는 자를 믿는 자를 모으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께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불붙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세미나에 참석할 자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꾼 천사는 그 믿는 자를 모으는 천사하고 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가라지와 알곡을 고르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내어 풀무불에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추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것을 가르는 자가 또 추수꾼 천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도 증인이시고 천사들도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증인은 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또 그의 천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 앞에서 하신 약속이고 그들이 증인이라는. 그래서 내가 뭐 그의 증인, 저 천사들 앞에서 결코 그뭐 상급을 주리라, 뭐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가.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이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이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이게 진실하고 영원하고 이것이 거짓이 전혀 하나도 거기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천사들 앞에서라는 말 여러분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재림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초림 때도 사역 때도 재림 때도 그 천사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그래 일곱 천사들에게 보내어 하도록 하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보면은 그 모든 심판을 천사들에게 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뭐 창조 때 하나님의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도 증인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장소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왕으로 되시는 모든 그 과정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천사가 우리 생활 전반과 관계되어 있죠. 하늘과 땅을 잇는 이렇게 가교 역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항상 옆에 있고 어디에서도 있고 어떤 때에도 함께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 천사를 보거나 믿거나 뭐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비지블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가끔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병실에서도 운전 중에도 천사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할 뿐이지 주님이 혼자 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만약 38년 묵은 환자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수행하는 천사들이 따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천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까요? 그것은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천사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베이트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심도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윤나목 매누아를 치시면 윤나목 계시 시리즈가 나오는데 천국 천사 주님의 방문 이야기, 꿈과 환상,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계시이죠. 그런데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한 것 그리고 이 퍼스널하게 체험했던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학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회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 성령의 불 치유의 불 그리고 매누아 계절학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사나 성령의 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심도 깊게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제5회 매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는 예배 중심의 집회이고 이 매누아 계절학교는 강의, 세미나, 플러스 기름부음 집회입니다. 매누아 계절학교는 감남교회에서 하고 회비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60명 들어가는 세미나 룸이니까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오셔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천사에게 하는 명령체제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우리는 천사에게
그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유대교나 다른 종교나 천주교에서는 천사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천사론이 발전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것이 어느 때쯤일까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는 우리 소녀딸이 졸업하는 날 저의 남편 자문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짜장면, 뭐 해물, 짬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재밌죠? 네, 미국에도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 원하는 윤남홍 목사입니다. 매너와 영성 훈련원장인데,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면 저의 아버님 윤성범 박사님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그 제자들을 이제 실제 어떻게 무장하고 실제 목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 실제에 관한 것을 제가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를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기도, 영적 무장, 실제. 그래서 저는 그 화육적 영성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직접 훈련시키고 치유신학원에서는 어떻게 치유하는지 봐야 우리가 또 치유를 또 이어나가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보아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도 치유를 하는 것도 우리는 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누아 성계미들은 그저 보고 또 듣고 자기가 체험하고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뭐 그대로 제대로 가서 섬기면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윤나목의 gmail.com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gmail.com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도 할수 있고요. 다음 카페 브라이드 23 페이스 여기서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이드 523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저의 체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사론을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성경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 천사를 얘기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